그 다음에는 그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에 정말 충격적인 그 옥중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물론 고질적인 검찰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그 다음에는 그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원래 준비했던 질의는 아닌데 오후에 정말 충격적인 그 옥중 편지가 하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김봉현 씨가 했던 이 사건 개요 정리라고 하는 옥중 편지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일 거냐? 물론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고질적인 검찰 특수부 수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번만 있었던 그런 문제 지적이 아니라 한명수 총리 사건, 다른 기타 여러 정부 사건에서 계속되어서 나왔던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의자를 불러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건 수사로 나아가면서 그 해당 사건, 그냥 드러난 사건 그대로 실체적 진실 그대로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아예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이번에도 또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본래의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모인들과 여기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요.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고 이 내용 보게 되면 보고인을 바로 그 앞에서 대검이까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진술을 유도한 다음에 조서로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과의 진술을 맞추는 그 과정까지 검사가 검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진술을 하게 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을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그런 걸로는 신빙성이 낮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진술 유도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라임 사건이 저는 최근에 벌어진 일인 줄 알았습니다. 올해 초에 이 사건이 드러나서 난리가 난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2019년 6월경에 이미 라임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2019년 7월경에 정관 출신 A 변호사가 현직 특수부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 원가량의 접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건을 무마하고 다시 재판매를 올해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피해가 다시 확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 지금 드러난 거 지금 보시면요. 그 내려가시면서 이 다섯 장의 편지를 진짜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요. 2019년 7월경 전직 A 수사관 관련되어서 라임 사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수사관과 검사 그리고 정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접대했는지 추석떡값 8,000만 원, 2019년 10월에는 2억, 2019년 12월에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매우 구체적 진술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5장 써져 있는데요. 뭐 물론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났던 시기 그리고 일자까지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쭉 시간별로 시기별로 쭉 일관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매우 지금 심각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에 특수부의 어떤 수사가 지금 서울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건을 만들어내거나 인지하거나 손발을 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아니면은 특수부의 어떤 이런 수사 기법 때문에 이런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각 고검 지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고 싶으십니까?